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의 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메타스플로이트를 처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때는 여기 화면 캡처를 미리 해놨는데, 이렇게 sudo msfdbinit, 이거는 칼리 리눅스, 현재는 2021년 2 버전, 현재는 최신 버전입니다. 그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 초기화를 하는 이유는, 메타스플로이트의 그런 초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정보라고, 우리가 어떤 것을 저장을 하고, 메타스플로이트를 이용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한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udo msfconsole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실행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이 칼리 리눅스를 사용을 할 때, 특히 이제 2020년도 버전부터요, 이 칼리라고 하는 사용자 버전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sudo라고 하는 명령어, 이 sudo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실행을 하겠다, 요 뜻이거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앞에다가 sudo를 여러분들이 명령어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를 지금 현재 이렇게 초기화된 버전을 제가 실행을 했고요.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사용하셔도 되지만은, 우리가 워크스페이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좀 사용할 겁니다. 워크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내가 작업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주기 위한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 정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메타스플로이트 데이터베이스는요, PostgreSQL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는 뭐 MySQL, Oracle, 뭐 MSSQL 이런 것들, 뭐 3대 SQL 서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를 사용하지만 최근엔 또 PostSQL, PostgreSQL이라는 것을 또 많이 사용을 해요. 뭐 몽고DB나 그런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메타스플로이트는 요것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저장을 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는가 동시에 저장을 할 것이고요.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워크스페이스를 활성화시켜도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저장을 할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 헬프라고 하는, 우선 헬프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면은, 이 메타스페이스 기본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조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예, 지금 현재 명령어 위쪽에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애가 있죠.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워크스페이스라는 것이 이렇게 아래쪽에 있어요. 자, 그래서 워크스페이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H라고 하면 또 헬프 도움말 명령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 정보를 볼 때는 워크스페이스 리스트 정보 이렇게 그냥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dd를 하고 싶으면은 add workspace -a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공간을 하나 만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workspace에 -a, 그 다음에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거, 뭐 보안, 뭐 security, 뭐 security라고 할게요. 예, security라고 하는 뭘로 공간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크스페이스라고 입력하시면은 security라고 하는 것들이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냥 리스트는 워크스페이스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디폴트에서 지금 현재 여기 있다가 점, 이 별표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를 현재 지정하고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정을 한 거, 이 정보를 가지고 이게 스위치를 하면 되긴 되거든요. 다른 걸 만들어서요. 근데 우리가 시큐리티 넘어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기서 수행한 것들은 다 여기에 저장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 콘솔을 더 열어서, 지금 이제 콘솔이 두 개입니다. 예, 하나 더 열어서 엠맵이라고 하는 거, 이게 sudo mmap이라고 하면 이거는 포트 스캔에 사용하는 그런 도구예요. 도구죠. 그 다음에 이제 메타스포이트 탭을 우리가 취약점 점검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가상 환경인데, 19.168.48.128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19.168에 그 다음에 48에 128, 이렇게 48에 128, 뭐 이렇게 포트 스캔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그 다른 콘솔을 열어서 이렇게 포트 스캔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정보를 가지고 이게 포트 스캔한 정보 같은 경우나 취약점 분석했던 정보들을 내가 꼭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고 싶다. 그것도 메타스플리트라고 하는 요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 모듈들을 사용하면서 계속 공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진행을 해야 한다는 소리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그냥 앱맵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db앱맵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얘는 앱맵 스캔에 그러한 모듈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를 것은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SV 옵션을 우선 하고 버전 정보까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수행했던 것들 IP가 제가 자꾸 까먹었는데 48.128이죠. 48.128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나오는지요. 결과는 앞에서 저희가 앱맵으로 돌린 것보다 좀더더 버전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더더 자세히 나옵니다. 예, 그런데 우선 이렇게 동작을 하면은 이제부터는 워크스페이스 안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뭐별 표시 같은 것이 있죠. 요거는 이제 메타스프리트에서 뭔가 확인,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했을 때 이런 별 표시들이 나오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안 됐을 때는 뭐 이렇게 빨간색이나 뭐 이런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 동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기한 거예요. 다 정상적으로 됐죠. 자, 그러면은 잠깐 클리어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호스트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트 입력하시면은 192.168.48.128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저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저장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라고 하시는 정보들,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면은 서비스 하면은 앞에서 우리가 했던 포트 스캔을 수행했던 이 결과를 서비스별로 버전 정보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그 서비스 버전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호스트라고 했는데 두 개나 세개 정도가 있다. 더 많은 호스트 어드레스 정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서비스 뒤에다가 요 IP 정보를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하나만 이제 우리가 동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IP 정보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서비스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우리가 취약점 분석을 할 거예요. 이 취약점 분석을 하면은 DB 그 아, 앱맵이죠. 앱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포트 스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취약점들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스크립트 뭐 디폴트라고 한다면은 조금 어떤 정보들만 획득하는 취약점 분석의 그러한 앱맵 NSE 우리가 앱맵 NSE라고 하거든요. 요것도 별도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앱맵 NSE. 그래서 앱맵스크립트 엔진이라고 하는 요 약자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포트 스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취약점 분석을 할수 있는 스크립트예요.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스크립트 디폴트라면은 좀 버전 정보나 그다음에 취약점이 하등급 그런 정보들을 확인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볼륨. 이거는 버널리티디의 그런 약자입니다. 이 취약점의 그런 약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취약점 분석들을 합니다. 좀 심각한 취약점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포트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한두 개 정도의 포트만 선택해서 하셔도 됩니다. 뭐 그만큼 데이터베이스에는 저장되는 양들이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DB앱맵,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SV는 버전 정보를까지 확인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돌릴 때, MMNSE라고 하는 것을 동작을 할 때는, 웬만큼은 마이너스 SV를 옵션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이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 버전 정보를 가지고 취약점들을 찾아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앞에서 이제 포트 스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취약점 진단까지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 나오면 굉장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메타스포이트 탭을 대상으로 하셨다면 굉장히 많은 취약점들이 나와요. 왜냐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건 취약한 거고요. 여기는 이제 웹 스캔 같은 결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버전 정보 취약점들도 있고 기존에 있던 취약점들을 다 찾아내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해킹과 관련된 네트워크 해킹과 관련된 취약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포트 하나만 대상으로 웬만큼 하라고 저는 이제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 취약점을 이제 다 확인했으면은 명령어 여기다 좀 클리어를 시키고 명령어를 한번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약점을 나는 확인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이것도 많이 나오죠. 취약점이 많기 때문에 우선 취약점이 많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워크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워크스페이스의 또 다른 기능들, 부가적인 기능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워크스페이스의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R.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시큐리티를 나는 뭐 이렇게 뭐 테스트 보안, 보안으로 좀 바꾸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바꾸시면은 워크스페이스가 보안으로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별로 그렇게 멋있지는 않기 때문에 보안을 다시 시큐리티로 바꾸도록 할게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워크스페이스의 이름을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딜리트 시킬 때는 워크스페이스 마이너스 딜리트 시큐리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우시면 됩니다. 지우시면 되는데 지금은 지우지 않겠습니다. 뒤에서 또 설명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우지 않도록 아무튼 이렇게 마이너스 D 옵션이라는 것을 하셔서 지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V 옵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입력하시면은 이제 이쪽에 보시면 호스트 정보 서비스, 그 다음에 취약점, 그 다음에 관련된 취약점 관련된 어떤 노트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워크스페이스를 나는 좀다 지워버리고 싶다. 그러면은 대문자 마이너스 D라고 하는 옵션을 하면은 이제까지 데이터베이스 했던 정보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삭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꼭 굳이 처음부터 내가 스캔을 통해 가지고 호스트의 정보들을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호스트도 여러분들이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A 옵션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지금은 이제 IP가 다른 것은 없지만은 한번 그냥 이렇게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호스트 정보들도 이렇게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도 됩니다. 호스트도 마이너스 D 옵션, 뭐 마이너스 D 옵션, 마이너스 D 옵션을 해서 지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도움말을 보면서 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익혀 나가시면 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리를 하면은 이제 워크스페이스라는 것을 왜 사용하냐? 이 메타스플로이트라고 하는 이 안에서 요 안에서 스캔도 하고 그다음에 취약점에 있는 모듈들도 사용을 해서 바로바로 공격을 할때 데이터베이스 하면 좀더 편하겠죠? 그런 용도로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한 것을 내가 그때그때마다 다른 포맷으로 이렇게 저장하기보다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 시켜가지고 하면은 관리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유료 도구 중에 하나인 그런 메타스프리트 프로 버전이죠. 메타스프리트 프로 버전 GUI 환경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커뮤니티 버전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GUI로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겠지만은 콘솔로 관리하려면은 조금 힘들죠. 그거를 좀 대신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